Freebird. 네, 페달 트레인과 오노 빅백의 만남을 한번 보실까요? 페달 트레인 아시죠? 페달 트레인. 네, 페달 알고 트레인. 있죠. 네, 페달 트레인이 사실은 저한테 마음 아픈 제품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기로 하고요. 페달 트레인과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킥백의 고가 제품을 선도한 모노백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뭔가 퓨전을 시키시더라고요, 두 분이. 네. 저 아까 토할 것 같아서 뒤돌아서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페달 트레인 퍼펙트 콤보. 정말 퍼펙트하게 무겁습니다, 가방이. 네, 페달 트레인은 가벼워요. 가방이 무거워요. 자, 모노와 페달 트레인의 만남, 페달 트레인 퍼펙트 콤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에 바인 모델 모노 모노백. 혹시 모노백 쓰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쓰고 있진 않아요. 예전에 잠깐 썼었죠. 아, 그래요? 네. 모노백 쓰시나요? 아니요.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잠깐 보면요, M80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M80 시리즈인데, 버티고 시리즈인데, 오, 아씨, 모노 페달 트레이너 간지는 나네. 네. 예, 그리고 뭔가 알루미늄 색이 검정색이잖아요, 보통 페달 트레이니. 그렇죠. 되게 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튼튼합니다. 잘 돼 있고 이게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껍네. 네. 또 두껍고. 그러네요. 이게 우리 집 이게 약간 스펀지 같진 않고,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단단해요. 예. 네. 굉장히 뭔가 압축 스펀지처럼 단단한 데 있고, 이게 방수 무슨 방수 재질이죠? 고무 같은 그런 걸로 돼 있어. 비 안 새게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따 물 한번 잔뜩 뿌려 볼게요, 제가. 물 좀 갖고 오너라. 그래 가지고. 자, 이 두 회사가 미국 회사예요. 페달의 트레인은 트레인 그 회사인데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인기를 많았으니까 페달 보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누구나 다 쓰는 페달 트레인.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페달 보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아직도 페달 트레인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국내에서 컨택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샘플까지 다 받기로 하고 돈 이제 처음엔 샘플이니까 얼마만 딱 입금했는데 입금을 딴 업체 새끼가 있더라고요. 아쉽네요. 뭐 옛날 얘기해서 대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대인배니까요. 아, 대부자는요 뭐 이거 팔아가지고 맨날 술이나 처먹었겠죠. 아, 네. 똑같습니다. 몸이랑 상했겠죠. 네,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네. 없이 살아야 돼요 사람은. 이 앞에 이렇게 저기 수납 공간도 있고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물망 있어서 예, 뭐 양말 신고 다니다 말 젖으면 이렇게 마르라고 내려서요. 뭐 이렇게 스타킹도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고요. 뭐 이것저것 개인 소지품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것도 케이블이나 넣어놓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네.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잠가 볼까요? 잠가 보면요, 그 기타 저희 M80에 있는 기타 손잡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두터운, 네. 푹신푹신하고 그다음에 가방 있어요. 가방끈 연결. 가방끈이 길어요, 얘는? 얘는 가방끈이 길어. 한번 제가 들어볼게.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어서.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좋은데? 어? 이게 아 제가 기타 처음에 할 때 기타에 매면요 토요일 오후에 합주하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취미 밴드로. 기타 매고 기타도 모노야. 더블 백이야. 거기에 레스폴만 두 대가 들었어. 아, 얘 이러고 가요. 이러고 거기에 이거가 들어가려면요, 이걸 쓰신다는 거는 적어도 자 보세요. 와우 필요해서 이거 넣습니다. 그렇죠. 와우 필요해서 넣고요. 자 드라이브 이 양반들 기본적으로 세 개는 써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딜레이 쓰겠죠. 네. 그리고 뭐 코러스 두세 개 더 쓰려고 이렇게 이런 거 써요. 아니면 페달 세 개 갖고 가려고 이거 쓰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공간계 요즘에 큰 거 스트라이몬이나 그런 거 하나 있어요. 네. 자 요 정도. 요 정도 들어가면은 기본입니다. 튜너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튜너 뭐 이렇게 했다. 그쵸. 지금 한 두 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정도 넣었다 쳐요. 네. 락체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보라고? 네. 아, 뭔가 무서운데? 어깨 매봐 빨리. 왜 이런 걸 나를 시키지? 왜 저에게 이런 걸? 그린 자켓 락첼. 아 멋있다. 어 잠깐만요. 나 무서워. 주저 앉으실 것 같은데. 자 그 가지고 다니는 왜 그 여행용 가방 있죠? 네. 그거 지금 그거보다 무겁죠.
잠깐만요. 와, 입에서 지금 쌍욕 나오면서 잠깐만요 이씨 막 그러면서. 야. 무겁다. 그 네이트 1등 한번 더 할래요? 락체은 쌍욕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게 중간 사이즈잖아요. PT 네, 사이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PT, 그러니까 페달 트레인 주니어가 아니고 중간 사이즈인데 이게 그러니까 페달 트레인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얘는 정말 이 이렇게인데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펙터 놓고 막 이렇게 집어 던져도 안전합니다. 그렇죠. 네, 안전한데. 밟지는 못하고 자 안전하고 방수 기능도 있고 그런데 다만 이 이펙터가 많이 들어있어서 무거운 거예요. 이 자체가 무겁진 않아요. 이거 다 빼면 가볍습니다. 모노에서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게 디자인이 예뻐요. 네. 기존의 페달 트레인의 이 케이스는 소프트 케이스는 좀 보호 면에서는 약합니다. 그리고 금방 찢어져요. 지퍼 금방 고장나요 걔네 거. 네. 많이 다니시는 분들하고 많이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도 잠깐 한 달에 한번 나가는데 합주하러 폼나게 나가는 게 좋잖아요. 차라리 여기에 바퀴가 달렸으면 더 좋았을겠다. 바퀴 그러면요 바퀴가 달리면요 계단에서 더 죽어요. 바퀴 무게 장난 아닙니다. 그 바퀴가 달리려면 보조로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었어요. 아이바네즈에서 그런 게 나왔었어요. 개망했습니다. 네 개망했어요. 자 이거 뭐 소리 듣고 올까요? 자 다시 한번 떨어뜨려. 자 저희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 모노 페달 트레인 콜라보레이션이죠. 그 퍼펙트 콤보 이게 뭔가 아까 퓨전을 해서 해결드렸는데 모노 굉장히 심플하고 디자인 예쁘니까요 괜찮고 네. 저는요 이 양쪽으로 매는 거 말고 이렇게 매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으로 매는 거요? 네 등으로 매는 게. 네. 기타를 손으로. 기타를. 저는 그렇게 다녀요. 저 이제 제 거는 이제 뒤로도 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등에다 기타 메고요. 배에다 이펙터 메고 그러고 다녀요. 아 칼은 안 맞겠네요. 어디 가서 옆에다 찌르면 별수 없는데 네. 앞뒤로 메고 다녀요. 아 자 오늘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린 제품 모노의 페달 트레이디션 퍼펙트 콤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성능을 뭔가 논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즘에 프리버드 무이자 막 하고 있어요. 지르세요 여러분. 지름 많이 살 길입니다.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